의사 출신 광주시장, 비행기서 응급 환자 생명 또 구했다. 윤장현 시장 페이스북.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. 의사 출신 윤장현 광주시장이 미국행 비행기에서 응급 환자의 생명을 또 구했다. 그가 시장 재임 기간 동안 구한 생명만 4명에 달한다. 지난 2일 오전 7시경 인천발 미국 LA행 아시아나 항공기 504편에 탑승한 윤 시장은 60대 베트남 여성 응급 환자를 보살폈다. LA국제공항에 착륙할 때쯤 승무원은 응급 환자 있다는 방송을 했다. 뉴스 1. 이를 듣고 달려간 윤 시장은 호흡이 가쁘고 사지를 떨며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인 여성에게 응급 처치를 실시했다. 여성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환자였고 혈압이 올라 저혈당 증세를 보였다. 윤 시장은 승무원에게 청해 환자를 비즈니스 석으로 옮겨 응급 처치했고 덕분에 응급 환자는 무사할 수 있었다.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윤 시장은 이제 두 달 후면 시장님보다는 의사 선생님으로 불릴 테니 이미 사회 복귀 훈련은 국제적으로 시작된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. 한편 윤장현 시장은 6.13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. 뉴스 1.